2023 SBS 그러니까 연기대상 공동 수상한 이재훈과 김태리가 현재 욕먹는 이유는 두 배우는 드라마 모범택시2와 악기로 공동 연기대상을 수상했는데 수상 소감을 먼저 말할 사람을 정하기 위해 가위바위보를 하기 시작함. 일부 시청자들은 당일 이성균의 발인식이었던 점과 2010 MBC 연기대상을 공동 수상했던 김남주와 한효주 수상 소감 끼싸움이 생각난다는 이유로 불편해하였음. 이 수상 소감은 서로 먼저 안 하려고 하다가 선배인 김남주가 마지막에 하게 됐는데 엔딩을 차지하려고 서로 할 말이 남았다며 마이크를 잡는 게 확실히 티가 났고 두 여배우 간의 기싸움이 장난 아니라는 말이 있었음. 선후배간 엎치락뒤치락 끝에 후배인 한효주가 마지막 엔딩을 장식해 한효주 성격도 장난 아니라는 말이 나옴. 또한 대상의 공동이 어디 있냐며 이재훈은 인정하겠는데 김태리는 인정 못한다. 차라리 진짜 공동 수상해야 한다면 시청률과 연기 모두 좋았던 한석규나 김내원은 줘야 한다는 사람도 있었어. 이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은 드라마 악기 본 게 맞냐며 드라마 악기에서 김태리의 신들린 연기를 보면 대상 받는 게 납득될 것이라고 반박하였음.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상이며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